시골집에서 일하기. 오늘 꼭 2시간 잡초를 뽑을 거랍니다. 아, 이게요. 잡초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잡초는 일일이 다 뽑아줘야지 된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심어놓은 것들이요.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는데 잡초를 다 뽑아줘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며 목수국도 구경하세요. 우리 집에는 칸나꽃도 많고요. 목수국이 여기가 에키네시아 꽃이고요. 이쪽에 텃밭에다가 목수국을 심어놨어요. 아, 날씨가 엄청 좋네요. 해당화도 이렇게 집에서 직접 씨앗으로다가 해당화를 심어놨더니 엄청도 아직까지도 해당화 꽃을 구경하고 있고요. 이거는 텃밭에다가 목수국을 이렇게 심어놨더니 목수국이 이렇게나 많이 잘 되어 간답니다. 여기 목수국인데요. 은근히 예뻐요. 범부채꽃서부터 오늘 어디 풀을 뽑았냐면요. 여기 목수국 앞에 토란 심어놓은 거 앞에 이 고추, 노지고추 제가 고추를 300개 정도 심어놓는데 벌써 고추 첫물은 따서 말렸고 주렁주렁 열리는 고추 농사도 잘 진답니다. 그리고 오이도 여기에 주렁주렁 열려서 잘 되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는 늘 기록을 남긴답니다. 오늘도 일하다가 여기 오늘 이렇게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일을 해야지 이게 잘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 바오샘이랍니다. 심은보 이렇게 목수국 보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와, 나 목소리도 이쁜 척 했어요. 일부러. 여기 예쁘죠? 요쪽에다가 요즘엔 꽃봄의 꼬리까지 꽃이 폈네요. 이 꽃은 꽃봄의 꼬리예요. 뱀의 꼬리처럼 생겼나요? 매미가 맴맴맴맴 하고 계속 울다가 그쳤답니다. 영상 끝 해야지 돼요. 바우스미 농원입니다. 오늘도 하루 목요일은 어레이라가 하고 목요일은 라인댄스 운동회로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운동회로 할 겁니다. 영상 끝! 와, 칸나꽃 예쁘다. 예쁘죠? 엄청도 예쁘답니다. 안녕! 와, 내가 직접 갖고 놓는 시골집이랍니다.